종로 귀금속 거리입니다. 네, 이쪽 저쪽으로도 다 귀금속 거리죠. 그럼 한번 자 보시죠. 전에는 관성사 극장이었는데요. 이쪽이 주얼리 타운으로 다 바뀌었어요. 관성 골드 주얼리 센터입니다. 종로 쪽에는 옛날에는 뭐 피카데리 극장이나 이런 뭐 관성사 극장들이 주얼리 센터들로 다 바뀌었어요. 지금 한번 앞에 피카데리 쪽 주얼리 센터도 한번 보시죠. 전에는 여기가 피카다리 극장이었어요. 근데 이 상가들이 다 귀금속 상가로 변했습니다. 여기 전부 이제 도매 매장들입니다. 이렇게 주세요. 예. 네, 그냥 주세요. 이거 안 되시면 해드릴게요. 음료수 좀 한 잔 제가 드릴게요. 한 잔 시원한 거 하나 드릴게요. 근데 월요일 날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. 근데 검색하셔도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 최고 거예요. 8구 정도로 만들어야 돼요, 이거를. 네? 근데 뭐, 7구 8리가 나올 수도 있는데, 7구 8리나 8구나 뭐, 크게 큰 차이가 없으니까, 그렇게 만드셔가지고, 미국 GI 감정서 끊는 게 제일 좋아요. GI 감정서 끊으셔서, 그걸로 갖고 계시든지, 뭐, 자녀분을 주시든지, 그런 게 훨씬 나아요. 파실 때는 그게 굉장히 유리해요. 이 돈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. 제가 이렇게 빼지 않고 봤는데도, 칼라도 내가 볼 때는 F칼라 정도 되는 것 같고요, GI가. 그리고 이 안에 내포물도 이 정도면 빼서 다시 한번 봐야 되는데 이 정도 깨끗하고 좋아요. 다만 커팅이 이렇게 됐는데 버들도 이렇게 웨이브가 져 있고 테이블이 뭐 56%에서 63%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 한 68% 정도 나와요. 테이블이 굉장히 넓은 거죠. 그리고 이제 큐레 쪽에 이렇게 모아진 쪽에 이게 완벽하게 모아지지 않고 살짝 구멍이 났습니다. 그랬을 때는 이건 커팅 완벽하게 잡으려면 물건은 칼라우 매우 진짜 좋은.